사람이 십자가에서 쫓는 십이 형상이라는 게 있어. 그 존재가 지금 서울 한복판 한 아이의 몸속에 숨어있다. 아주 깡패입니다. 다들 소위 꼴통이라고. 21세기 대한민국 캐톨릭이 그런다고 사람들이 알아봐. 지금 한 아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. 그냥 모른 척 하실 겁니까? 절 도와줄 보조사제는 독일어, 라틴어, 중국어가 필수입니다. 대범한 성격, 그러니까 배짱 있는 놈 좋다는 얘기죠. 마지막으로 병적으로 가장 민감한 기질을 타고난 자. 별거 있겠습니까? 그래도 궁금은 하네. 제가 가서 꼭 확인하고 오겠습니다.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.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보조사제는 매뉴얼대로만 하면 들키지 않아. 명한다. 왜 여기에 온 것이냐?